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현재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미세먼지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고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준희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지역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주민의 범위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원회에 고창과 부안이 왜 포함돼야 하는지 정원익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1986년 제1호기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모두 6호기가 건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고창의 원전 피해가 영광보다 더 크다는 통계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월 고창군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옴배수피해 고창 63%, 영광 37%, 송전탑 설치수 고창 66%, 영광 34%, 갑상선암 공동소송 참여자 고창 55%, 영광 45%로 파악했습니다.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인 고창과 부안 등 전북 쪽으로 부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이나 전북 지역으로 바람 부는 빈도가 영광 쪽보다는 3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 하면 전북 지역이 피해를 볼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까지 원전 소재지 위주로만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원 사업 배분 비율은 고창 13%, 영광 87%로 굳어진 데다 지역 자원 시설세 등 각종 세금은 영광이 100%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의 원전 부지에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지역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임시 저장 시설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원전 피해가 더 큰 인접 지역들이 반드시 위원회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조차 없이 30년 넘게 원전 피해를 입고 있는 고창과 부안이 더 이상 소외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신분은 안정됐지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여전합니다. 정규직 대비 60%의 임금에다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산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코디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160명. 이들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에 행정 지원 업무를 하는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은 됐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들을 계속 초단시간 근무자로 묶어놓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교육 공무직에 준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명절 휴가비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라든지 복지 포인트 같은 수당을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각 직종에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은 여전합니다. 함께 일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60% 수준이고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 수준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된 비정규직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이제 비정규직의 임금을 단 1원도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지금까지 버티면서 최종적으로 교섭이 결렬되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앞으로 총파업을 포함해서 총력투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수능 이후 최소 하루 이상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급식과 돌봄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의 김양식장에서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황백화가 한 달가량 일찍 발생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황백화가 나타나 어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있는 김양식장입니다. 김발을 걷어올리자 검은색을 띄어야 할 물김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아예 빈 김발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황백화 현상입니다. 황백화 현상이 지난해에는 12월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한 달가량 일찍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고군산 군도 대부분 김 양식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김 작황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 곳이 저 비안도 쪽도 그러고 또 명도 뭐 관리도 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어민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평년보다 높은 수온과 염도가 이른 황백화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우선 염도를 낮추기 위해 새만금 수문을 개방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황백화 현상은 해수 염도 및 영양염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육수 유입을 위한 새만금 신시 가력 배수 관문을 요청하여 개방 중에 있습니다. 황백화로 지난 2011년 김 수확량이 40% 넘게 줄어드는 등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황백화 현상은 해가 갈수록 빨리 나타나고 있지만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어제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15% 인하됐습니다. 6개월 동안 한시적인 건데요. 직영주유소는 가격을 급바로 내렸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유소는 참여율이 낮아서 소비자가 당장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유류세 인하에 맞춰 어제부터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씩 인하했습니다. 기름을 되게 오랜만에 넣으러 왔는데 가격이 되게 낮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주유소는 이미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 사들인 재고를 다 팔 때까지는 기름값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한 달 한 30일 분량, 한 20일 분량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손해를 보면서 팔 수가 없잖아요. 도내 909개 주유소 가운데 직영 주유소는 5%가량인 46개뿐. 대부분인 일반 주유소도 이미 기름값을 낮춘 곳이 있지만 아직은 참여 비율이 낮아 체감할 수 없다는 소비자가 대부분입니다. 전주제에서 부산만 왔다 갔다 하는데 체감이 안 와요. 기름값이 그대로.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려면 일주일쯤 지나 일반 주유소의 재고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새만금 태양광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찬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특강을 위해 전주를 찾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평화정책을 홈런에 비유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4번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계획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태양광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고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되면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건 전북 살리기가 아니라 전라북도 죽이기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30년간 저 새만금 하나 보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는가. 세만금 태양광은 수지도 맞지 않고 20년 후에 그 시설을 철거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새만금의 큰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에다가 디즈니랜드 같은 것을 하나 유치를 하면 천국이 되는 거죠. 호텔도 그렇지. 사흘 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전을 밝혔는데도 민주평화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선동적 구태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경고 발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태양광 단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의 한 공원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고양이 6마리가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길고양이를 혐오한 범행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고통스러운 듯 쓰러져 바둥거립니다. 아가 빨리 가, 아프지 말고. 얼른 빨리 가. 공원 한쪽에도 고양이들이 죽은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익산 부송동 한 공원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 30일. 일주일 새 6마리가 잇따라 발견됐는데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토하고 이렇게 눈이 풀리고 눈동자가 그리고 몸을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코하고 입이 까만 거예요. 주민들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버린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이면 봄 돌아올 때지. 아, 걔가 고양이가요. 펄떡거리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가 여기 둘 다 시커먼데 우리는 살아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죽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런 과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청이나 그쪽에 문의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도구나 약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건 동물보호법 8조를 어기는 불법 행위입니다.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살, 3살 먹은 애들은 지가 이제 자기가 과자 먹다가 땅에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런 독성 물질이 묻어 있다면 길고양이를 돌봐오던 주민들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동물 보호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임실에서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제3회 아삭아삭 김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부안에서는 청호수 마을 농촌 관광 거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 김치 페스티벌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실군과 임실엔 양념마을 사업단은 지난해 모두 25톤의 김치가 판매됨에 따라 올해는 30톤의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는 소비자가 17만 원을 내면 절임 배추와 양념으로 김치 30kg을 담가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장을 편하게 담글 수 있도록 오늘 10일부터 11일까지 임실엔 양념 가공 김치 체험장에서 청정 임실산 농산물로 제3회 김장 페스티벌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부안군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을 완료하고 청호소 마을에 거점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120여 명이 농촌 체험과 숙박을 할 수 있으며 단체 모임 시에는 체육활동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청호소 마을을 찾아오시는 체험객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전국 최고의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비응도 제2국가산업단지에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화력발전소 건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군산에 이미 8개의 발전소가 있어 대기오염이 심한데 두 곳이 추가로 가동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내년도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국가 예산 62억 원을 확보해
용진읍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호남의 상공인들이 호남선 KTX의 단거리 노선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호남의 9개 상공회의소는 지난 2005년 호남선의 분기역이 충북 오송으로 결정돼 호남 사람들이 3,000원의 추가 비용과 19km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천안에서 세종 그리고 익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선의 KTX 최단 노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조선시대 전주 부성의 흔적이 시굴 조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부성의 서문과 북문 쪽의 성곽 추정지에 대한 시굴 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북동편 주차장 부지에서 34m 길이의 성곽 기초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부성의 유구가 확인된 만큼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해 전주 부성 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부안군 의원 경선을 앞두고 당원 8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부안군 의원 예비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정읍 영장류센터를 탈출한 붉은털 원숭이를 포획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 아침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숭이가 탈출한 어제 오후 4시 40분부터 센터 인근을 중심으로 포획 작전을 벌였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달아난 붉은털 원숭이는 생후 38개월에 60cm 안팎의 크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상행선 덕유산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고장으로 2차로에 서 있던 4.5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36살 김모 씨가 무릎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